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운빨겜 영상이 많이 늦었죠. 그동안 제 실력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폐관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거 보이세요? 영웅 뽑기 19만 개. 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진짜 뭐 폐가 수련을 한 건 아니고요. 사실 요건 제 계정이 아닙니다. 시청자분 핵고수님의 계정인데요. 아니 저에게 이게 대리 뽑기를 해달라고 그 의뢰를 주셨습니다. 연락이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좀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다가 그날이 왔습니다. 요 19만 개를 까는 날이요. 아니 근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11만 개였거든요. 아니 근데 19만 개면 거의 뭐 20만 개 아니야. 언제 또 이렇게 뿌리셨대? 와 그래가지고 아 쟤 또 한 뽑기 하지 않습니까? 화려한 껍 뽑기 실력으로 지난번에 10배 뽑기로다가 신화 딱 하나 그 뽑아버렸잖아요. 와 잠깐만 근데 이거 19만 개는 이게 감도 안 온다. 이거 까는 것도 일이겠는데요? 긴말 필요 없이 19만 개 10배 뽑 바로 들어간다. 일단 가볍게 재물 한번 살짝 받쳐보자. 오케이 재물 아주 깔끔하게 잘 받쳤고요. 자 과연 19만 개! 아 이거 아마 다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?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중간에 멈추고 다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일단 달려! 출발! 랄라 시작하자마자!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신화 보이길래 그냥 깜짝 놀라버렸네. 아무리 10배 뽑이지만 이거 19만 개면은 녹는 것도 그 한 세월이거든요? 아! 아오! 깨비! 일단 물에 한 번 더. 자, 일단 신화석 10개 확보. 여기에서는 이미 뭐 전설 유닛 다 뽑으셨기 때문에 신화석이 몇 개 뜨냐가 중요한 겁니다. 라라라! 라라라라라! 야 근데 10배 뽑힌데 잠깐만 이게 아니야 뭐 아직 뭐 시작도 안 해서 1000개밖에 안 깠는데 무슨 말이야. 짜짜짜짜짜 다이아도 괜찮거든요. 오케이 그 무료 모집은 언제나 환영이야. 근데 내가 좀 느낀 건데 이게 10배 뽑할 때는 이 무료 뽑기가 은근히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. 휴. 계속 가 랄랄라라 라라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만 개 정도에 하나만 나와도 좀 이득인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아직 2천 개밖에 안 갔잖아. 우리 갈 길 너무 멀어요. 쭉쭉 가. 그렇지 무료 모집 언제나 환영이고. 자 일단 다이아 200개 확보해 놓은 상태. 좋아 여섯 명 한 번 더 찐맛 고고. 그렇지 다이아 또 어서 오고. 나이스. 아 이게 신화석 10개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. 이 정도면은 흐름 초반에 너무 nope. 너무 아쉽다. 신화석 많이 나와줘야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께 제가 또 이게 면이 서는데 말이죠. 아니 보니까 이거 만개 까는 거는 좀 순식간이긴 하더라고. 아 근데 오늘 아니야 이게 지금 뭐 4000개? 이제 슬슬 신화가 많이 보이긴 했으니까 저는 일단 목표 한 뭐 이 정도는 가볍게 뭐 신화석 한 3000개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가자. 자 일단 한 20개 정도는 먹어놓은 상태입니다. 흐름 끊고 갈게요. 와 아니야 재물 바쳤어. 왜 신화 두 번이나 보였는데 들어가시고 오, 다이아 어서오고 배트맨 적당히 해. 우리 아 잠깐만 나 이거 오케이 배트맨 너 이 자식. 내가 그 배트맨이랑 깨굴단 중에서 이게 깨굴단 골랐다고 이제 뭐 그 아는 척도 안 한다 이거지? 쌩 깠다 이거지?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제발 배트맨아 부탁할게. 오늘만 봐주라. 내가 또 언젠가 너 11회 꼭 찍어볼게. 그니까 오늘만 좀 참고. 아 이게 안 들어가냐. 신화들 자주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. 꼬링 한 번만 해주면은 삭삭삭
왜 이렇게 간만 오지게 보는 거야 너. 이거 확률이 몇 프로인데 도대체. 자, 신화 등장 확률도 1.8%밖에 안 되고요. 1.8%에서 또 획득 확률이 5%야. 야, 그러면 이게 성공 확률이 거의 뭐 0.00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?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것 같은데, 이거 되는 것 자체가? 아니야, 가! 할 수 있어! 오케이. 자, 자, 다이아가 안 된다면 무료 모집 찬스라도 만들어줘야 돼. 지금까지 흐름. 아, 이번에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다. 만 개 하나 정도는 떠줘야 저번에 보니까 아닌가? 만 개당 신화 한 개 뜨는 거 자체가 대박인 건가? 아니야, 할 수 있어. 열 개 뽑아야 되잖아. 아, 오케이. 와, 열 개 진짜 많이 들어갔네? 오케이, 2000 골드 확보. 이거는 이득이죠? 신화도 그렇지! 확보! 하! 진짜 그 신화 보일 때마다 순간 잠깐의 그 숨 막히는 정적 느끼셨나요 여러분들? 나 순간적으로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이거 볼 때마다. 어깨 200개는 꿀 이득이죠? 야, 다 깠을 때. 오케이 신화서. 잠깐만, 그래도 한 이거 짤짤이 신화석으로 한 50개 정도 허벅한 것 같은데? 뭐 아예 망한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? 아, 배트맨이잖아. 아, 배트맨 말고. 얘 봐, 나 진짜 지금 오늘 배트맨이 제대로 넣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? 차라리 우주선이 나은 것 같기도. 아, 배트맨 노! 이거 봐, 다 쳐내 오늘. 저는 이제 뭐 배트맨이 뜨면은 기대! 아, 근데 신화가 보이는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. 자, 마의 18만 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지금. 가! 야, 저 오늘 저 뽑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만 개에서 신화서 그 10배법 성공시킨 게 대박인 것 같은데 확률이 이거 말이 안 돼. 티켓 살살 녹아요. 와! 야! 트맨아, 너 기분 살짝 풀렸니? 아니면 살짝 그 맛보기만 좀 보여준 거야? 고맙다. 그러면 어떻게 신화... 신화! 오, 갑자기 폰 뭔데? 그래, 흐름 이어가. 어림없는 볼. 아니, 오히려 이제 기대를 안 해야지 갑자기 줄 수도 있을 것 같아. 자, 기대 안 합니다. 안 들어가. 그렇지. 뭐, 200개, 나 뭐, 생각도 안 했어, 뭐. 이것도 안 들어가겠지, 뭐. 6개 뭐, 들어가겠어? 절대 뭐, 안 들어가지. 아, 7개는 솔직히 무리지. 이거는, 야, 이거 절대 안 주지. 야, 3개나 나오는데. 와! 씨! 3개가 나왔는데, 단 한 개를 안 넣어주냐. 진짜. 오케이, 들어왔고. 20개. 와, 근데 지금 2만 개 다 까는데 아직까지 그 아, 신화 안 떠주니까 300개를 못 채우네요. 100개 채울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지금. 아, 우주선, 똥주선. 지금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어요. 지금 우주선이 극혐입니다. 혐주선이에요. 혐주선 쳐내. 아, 이거 봐. 예, 우주선 떴으면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. 아니야, 근데 다이아라도 좀 많이 떠주면은 신화석 그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. 아니야, 그래도 그래도 불러서 들어와. 그대로 둘러서 들어왔어야지 베인아. 진짜 오늘 신화 몇 번 본 거냐. 근데 그게 단 한 개도 안 들어온다고? 와, 이건 막아 꼈는데 진짜. 이거 흐름 한 번 더 끊고 가. 야,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당분간 뽑기 생각 1도 안 날 것 같아요. 진짜 원없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게 단위가 막 10만 단위가 되니까. 오케이, 10개. 아니 이게 10배법이 1배법이 된 느낌이야. 자, 이제 17만의 벽도 무너집니다. 근데 아직까지 노신화 선 많이 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정상인가요?
그러면은 저번에 만 개만에 뜬 게 오히려 핵 이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현재까지 신화성 모으기가 이렇게나 힘듭니다. 심해서 한 번 떠줘야 되는데 아 17만의 벽이 이제 드디어 무너졌네요. 저 예상하고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. 원래 한 못해도 2만 개쯤에서는 하나는 뜨겠지 싶었는데 영웅이 안 뜰 거면 차라리 그냥 짤짤이 신화라도 좀 많이 주든가.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너무한데요? 아니 이거 뭐 확률 바뀌었나요? 아니면 이것도 그 마법에 님 운빨이 망해서 그런 거예요? 그거야? 아! 아! 정신 나갈 것 같아. 잠깐만 이거 찐으로 대참사인데요? 도파민을 안 채워주니까 좀 지치네. 이제는 이 짤짜리로는 감흥이 전혀 안 와. 자 15만대 들어갑니다 이제. 지금 너무 그 간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이제 템포 올려. 쭉쭉 가 빠르게 가 빠르게 가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가. 생각을 하지마. 어차피 굴러서 튕겨 나갈 거잖아 너. 나 너 절대 안 믿어. 이게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온단 말이지. 기대를 하지마. 공짜 모집은 잘 뜨는. 잠깐만. 나 기대했잖아 또. 기대하지 말랬지 너. 실화야 이거? 이게 정상인가요? 예? 4만 개 노 신화요? 네? 아무리 10배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? 10개 먹을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 한 개가 안 뜨다뇨. 이게 맞나요? 예? 진짜 지금까지 몇 번을 농락을 하는 거니? 이게 되는구나. 드디어. 너무 오래 기다렸다. 역시 믿고 보는 갓냥이. 진짜 하나라도 떠서 다행이네요 이거. 혈 뚫리는 줄 알았네. 오케이 근데 지금 너무 좋아. 텐션 올라갔어. 와 근데 4만 개까지 한 개가 나오네. 와 진짜 레전드다. 오히려 작정하고 모아놓고 까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봐. 오케이 20개 넣어주는 건 그 꿀이득인데. 오 잠깐만 짤짤이로 꽤 많이 사였겠다 이거. 나 진짜 많은 거 안 바랄게요. 10만 개 전까지 남은 뽑기 10만 개 전까지 딱 한 개만 더 주세요. 이거 그러면 우리 얼추 맞잖아 평균이. 4만 개당 한 개. 아 또 혈 막혔네. 와 이번에는 이제 신화 얼굴도 안 보여주네요. 자 한 개만 더 먹자. 한 개만. 드디어 혈이 뚫렸구나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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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지. 그동안 너무 거의 뭐 주작금 망한 수준이었잖아. 넘겨줬나요? 자 템포 이어가. 계속 가. 내가 그 만 개 그 신화석 띄운 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 어떻게 보면. 이거 들어갈 만하다 3. 이렇게 나올 거면 그냥 나오지를 말라니까. 사람 기분만 그 싱숭생숭하게 만드냐고. 와 믿음의 갓법사 이걸 또 해주네. 아 저는 양법사랑 인연이 깊습니다. 예 제 프로필 아이콘도 이 양법사고요. 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이걸 넣어주네. 이 정도면은 이러면 이제 딱 면목이 섰다. 네 개? 네 개 뜬 건가요? 세 개야 네 개야. 하여튼 무조건 900개 이상 1000개 이상 확보했습니다 지금 신화석. 운빨 미쳤고. 이제 그냥 편안하게 뽑시다. 할당량 채워서 이 정도면은. 그러니까 원래 4만 개당 한 개인 것 같은데 이걸 막판에 몰아서 뽑아줬잖아. 자 마지막 뽑기입니다.
이제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완전히 흐름이 막혀버려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10만 개까지는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 정도에서 멈출 때 지금까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어? 그 와중에 잠깐만 이걸 파이널까지 가? 야 진짜 찐막이다. 야 나 또 파이널은 처음 본다. 자 진짜 마지막 파이널 배틀이네요. 렛츠 고 첩 300개 뭐 깔끔하게 들어가주고 짠 20개야 걸르고 아이고 잘 가시고. 그러니까 한 7만개 정도 깠습니다. 제가 지금 신화를 3개 봤는지 4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화석 몇 개 모였을지 바로 보겠습니다. 또 나머지는 다음번에 까보도록 할게요.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. 여기서 딱 깔끔하게 지어야 나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. 이거 진짜 렉 걸리는 거 아니냐?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들어가. 600개 오케이 600개 인디 300개 3개 떴나 보다. 그러면 와 유닛 개수들 봐봐요. 자 900개 신화석 일단 900개 확보. 신화석도 300개까지 짤짤이 300개 모여서 거의 신화 하나 뽑은 효과. 야 그럼 거진 한 15,000개당 1개 정도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? 17,000대 거기에다가 다이아도 18,000개 다니 미쳤다 진짜. 이거로 신화석 야무지게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면 1200개 그래도 신화 그러면 이 정도면 4개 뽑은 효과네요. 7만개 4개 와 제가 진짜 4만개째 1개 떴을 때 진짜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뒷심이 딱 받쳐주면서 다행히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. 10개 만개당 하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로. 이 재수 없으면 4만개 가고 5만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아 보상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미 언제까지 들어가. 야 이거 멈추질 않는데요. 아, 얼마나 많이 뽑은 거야 이거. 역시나 예상대로 렉 걸립니다. 렉 걸려. 와우 대박 콘텐츠 제공해주신 이루인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. 휴바.